이 초에다 동그라미 치. 이게 초. 이건 뭐 하이퍼단 얘기예요. 뛰어넘었단 얘기입니다. 특정 온도 이하에서.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류가 엄청나게 잘 흘러요. 초전도 현상이라 부르고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런데 쓴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초전도체입니다. 알겠어요? 이런 거 한번 제가 그려드릴까요? 제가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옛날에.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. 막 너무 흥분되면 이게 사이언이 넘어가면 초사이언이 돼요. 머리가 무슨 색깔인지 혹시 알아요? 노란 색깔이야. 그리지 마세요. 그냥 보세요. 알겠죠? 머리가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되는 거야. 쫙 이렇게 돼. 쫙 이렇게 되는 거야. 이런 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사이어인을 넘어가요.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초사이어인이라 부릅니다. 사이어인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. 근데 지금 가르치는 건 뭐냐면 초전도체야. 그러니까 전도. 그러니까 전기를 잘 통하는데 정도를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. 초전도체 이렇게 불러요. 그럼 초전도체의 이제 핵심이 뭐냐 이런 건데요. 이쪽으로 가야죠. 자, 갑니다. 또 간다. 자,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초전도체라는 게 있어요. 초전도체. 초전도체. 도체는 도체인데 이런 거죠. 어떤 자, X축이 온도예요. 이쪽으로 할수록 뭐 뜨겁단 표현을 쓸게요. 그냥 아우 뜨거워. 그 Y축으로 할수록 뭐냐면 전기적 저항 R입니다. 알겠죠?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올라가요. 왜 그러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도체를 구성하는 이 물질들이 진동운동을 활발하게 해요. 그럼 전자가 움직이는데 방해를 받아 저항이 올라가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쫙 올라갑니다. 거꾸로 얘기하면 온도가 차가워지면 차가워질수록 저항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. 이게 일반적 도체인데. 근데 초전도체는요. 특정 온도에 도달하잖아요. 그럼 특정 온도 이하가 되면 갑자기 저항이 제로가 됩니다. 그러면 이때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전기적 저항이 0이 된다는 얘기야. 근데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오메 법칙 같은 거 배우잖아. I는 뭐라고 부르요? R분의 V인데 R이 0에 가까워지잖아요? 그럼 전류가 엄청나게 세게 흐릅니다. 초전도체입니다. 이게. 그래서 R이 0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? 전류가 엄청나게 잘 흘려요.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. 이렇게 불러요. 그러면 전기적 저항이 없다는 건 이렇게 막는 것이 있어야 열 손실이 일어나요. 전자가 움직일 때 부딪혀서. 근데 막는 게 없다는 거는 전류가 잘 흐르고 열 손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? 열 손실이 없다는 것이 뭐 지금 독특한 거죠. 됐죠? 이러한 성질을 가진 물질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는 거예요? 초전도체다.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. 이해됐죠?